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국립법무병원에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국립법무병원의 입소 절차 그리고 병동의 운영 방식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에요. 과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첫 번째, 법무병원은 입소병동과 본병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왜 진혁도 처음에 붙들려 가면은 신입방에서 며칠 생활을 하다가 본방으로 가잖아? 이거 여기나 아마 저기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입소병동은 교도소, 구치소의 신입방과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수용자를 집중으로 치료를 하는 병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또 치료 이후에 상태가 호전이 될 경우에 본병동이라는 데로 옮기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전동이라고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소에서 하는 말 알지? 전방 알지? 자, 추가하자면은 입소병동에 있는 동안은 퇴소심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맥시멈 15년까지야. 여기서 상태가 좋아져야만 본병동으로 옮겨져서 자기 형기만큼 살다가 가퇴원 또는 퇴소심사를 받게 되는 거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계속 입소병동에만 머물러 있지. 그럼 얘는 맥시멈 15년은 무조건 채워야 거기서 만출이 된다는 의미인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 점검 라운딩 회진이란. 이거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수용자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얘들아,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거야. 자, 점검. 이거는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기상, 일과 시작, 폐방 점검 뭐 이렇게 하루에 한 세 번씩 하잖아. 그치? 여기도 수용시설이니까 어디 뭐 도망간 놈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겠지? 자, 남자 간호사가 점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교도관인 거야. 라운딩. 자, 이거는 간호사분들이 돌면서 피감호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그냥 수용자라고 하자.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자, 수용자들을 상대로 체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 되게 와가지고 아픈 데는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회진. 이거는 의사들과 대면을 해서 뭐 자기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밖에서의 병원에 입원하면은 의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막 와가지고 하고 물어보고 막 회진하고 뭐 하잖아. 그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의사마다 두 가지 스타일로 회진을 한다고 하는데 식당 같은 데다가 뭐 우르르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라운딩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상태를 확인하는 뭐 그런 선생님들도 있다고 해요. 모든 수용자는 점검 라운딩 회진 때 자신의 침대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뭐 10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아울러 자신의 형기를 다 마치고 퇴소 심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의 경우 요 회진을 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한테 저 퇴소 심사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저 약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뭐 상담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점검 라운딩 회진. 요거 이제부터 잘 기억해도 세 번째, 수용자의 하루 일과. 근데 이거는 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국립법무병원의 하루 일과는 방금 전 이야기한 점검 라운딩 회전하다가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 오전 6시 30분 기상 후 점검을 한번 해요. 그 남자 간호사 아까 얘기한 거 있지? 그 교도관들이 하는 거. 오전 7시 라운딩 한번. 알지? 간호사 언니들 와가지고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러고 묻는 거. 자, 오전 8시 40분 점검 및 투약.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이때 점검도 하면서 약도 먹이는 거예요. 10시 30분 점검 한번.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한 거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 한번 또 하는 거야. 자, 오후 1시 또 한번 점검. 오후 2시 40분 또 점검 한번. 오후 3시 30분 요번에 또 라운딩을 한번. 오후 5시면은 점검. 이게 그 폐방 점검이라고 보면 돼. 뭐 교도소 구치소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오후 7시 40분에 점검을 한번 하고 또 저녁약 투약을 한번 해요. 약 먹는 거 체크하는 거. 오후 9시 되면 또 점검. 씨발, 교도소 구치소에서 이거 하루에 세 번 하는 것도 존나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는 진짜 오지게 한다. 그치? 자, 저걸 한번 하는데 10에서 15분씩 한다고 하니까 하루에 150분 정도는 저 점검 라운딩 회진을 위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번째, 국립법무병원의 생활. 국립법무병원의 거실, 그러니까 뭐 병동은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처럼 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대로 돼 있다고 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에는 뭐 안에서 히터도 나오고 또 따뜻한 물도 나온다고 해. 방금 전 이야기했던 점검 라운딩 회진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정신병원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낮에 뭐 잠자는 것도 허락이 되는 곳이에요. 뭐 듣기로는 징역생활 내내 잠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상태가 좋아진 수용자들은 안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 외 짜투리 시간에는 탁구나 장기, 뭐 그 TV 시청 가능하겠지. 배식 메뉴는 교토소랑 비슷한데 뭐 잘 나올 때는 돈가스, 탕수육, 계란말이 뭐 이런 거 막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단골 손님은 김치콩 두부라는 점. 자, 그리고 본병동은 일반 구치소 교도소랑은 다르게 치료실 문이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복도나 이런 데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운동시간은 대운동장에서 모든 수용자들이 다 같이 운동을 하고, 운동장에는 뭐 농구 골대, 족구장 있다는 거.